적폐청산 이런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. 상식적으로만 접근하면 우리가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선이 상식이고요. 당연히 그래야지. 네, 그 선에서 하면 되는데 이 선을 못합니다. 왜? 자신의 이해관계가 또 얽히기. 비트코인 얘기도 들어보니까 갑자기 테슬라라는 판매 기사에 나가니까 판 좀 막 긴장하면서 일이 커진 건데 그럼 좀 정리를 해서 뭐 일을 나 얘기를 정해줬어야 되잖아요. 빠들이 길을 안 막아야 비판을 하면 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하면서 수정을 또 해나갈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럴 가능성도 밑에서 빠들이 댓글을 해서 다 그 기사를 내려버리는 식으로 해서 근거가 있는 자명한 것만 질 수 있다. 근거가 있는 자명한 것만 질 수 있다. 남의 얼마를 주세요. 신뢰, 공정, 그렇죠? 소통. 지금 이 정부가 자꾸 무시하는 게 이것들이에요. 공정, 신뢰, 소통, 배려. 이번 아이스하키 팀 얘기도 또 일방적으로 너네가 희생해. 이런 일들을 탁탁 저지른다는 게 이게 되게 작은 일 같죠?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희생은 해야지. 이런 마인드로 지금 얘기하고 있을 때는 다 같은 꼰대예요.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